네, 그러면 이제 아까 지상권하고 지역권 두 가지 똑같이 토지를 빌려 쓰는데 차이가 뭐가 있었어요? 지상권, 지역권은 이건 특징이 무슨 토지도 타인 토지가 있고 지역권 타인 토지도 있는데 여기는 자기 토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 근데 지상권은 자기 토지라는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그 자체를 보면은 이해가 안 돼. 그 옆에 거 가짜 놔야지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점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토지 편익에 뭐 하는 거야? 그냥 이용하는 거니까 이 지상권 갖고 있는 사람은 뭐는 있어도 이게 네? 본권 아니야, 이게 그죠? 본권인 지상권. 그다음에 이것도 뭐죠? 본권인 지역권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를 뭐 하는 거니까?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하니까 뭐가 있을 거야, 이 사람은? 예? 본권 아닌 점유권도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다 있다는 얘기고. 이쪽은 뭐는 있어도 본권인 지역권이 있어도 이거 뭐 하는 거 이거?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점유가 있으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 그본 점유권 소속 때는 몇조몇 조? 네? 점유권 뭐 없어. 점유권 가지고 뭐야? 점유권 가지고 뭐야? 이거 점유 내놔 할 수도 있고 이게 반환이거든요. 이게 반환, 반환. 그리고 또뭐 가지고 이쪽은? 뭐 가지고 여기는 또 여기는 또. 본권, 지상권 가지고 점유를 뭐하라? 내놔. 다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마치 소유자처럼. 소유자가 점유자가 있고 소유권 됐을 때 누가 침탈하게 되면 점유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라 할 수도 있고, 뭐 가지고? 본권, 소유권 가지고 점유 내놔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긴 뭘 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아, 점유를 하지 않으면 이건 점유권 자체가 없으니까 점유권 없는데 점유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 이러면 할수 없는 거 아니에요. 또뭐 하자는 사람이 점유하자는 사람이 뭐 가지고 또 본권 뭐 가지고 본권 지역권 가지고 점유 내놔 이게 되냐 말이에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왔단 얘기예요. 여기 열심히 제가 본권을 막 설명하지만 결국 본권 뒤에 숨어 있는 뭐가 이 본권 아닌 점유가 이 본권의 특질을 갖다가 밑에서 쥐락펴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권은 바지 사장이고 이게 뭐요? 이게 진짜 주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 정상적인 아닌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바지 사장을 내세워 안 세워요.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걸리면 전부 다 뭐야? 형식적으로 거기 대표자 걸리지. 숨어 있는 실질적 주인들은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렇게 해서 피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권을 자꾸 얘기하지만 사실은 뭘 자꾸 보라? 그러면 뭔가 껄뜨는 뭔가 쭉쭉 있어. 자, 이게 지상권 지역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상권에서 공부하면서 했던 게 뭐가 있어요? 아까 했던 게 뭐든 여긴 못 뺏겨 없고요. 최단기만 있지 뭐가 없었다 아까? 응? 최장기 없었다. 그러면 아 단기가 뭐고 장기가 뭐지 한번 구별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청구권은 상대방한테 공손하게 들어가는 거 그죠? 예스노 할수 있는 게 청구권이고 형성권은 예스노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반대 용어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전세권 하나 남았습니다. 무슨 권? 전세권. 전세권 소속이 어디예요? 네? 물권 소속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할거 없어. 끝까지 올라가면 결국 물권 아니면 뭐다? 채권이야. 답 짓기가 쉬울 거예요. 자, 전세권 가보겠습니다. 365조. 365페이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65페이지도.
자, 303조가 나옵니다. 전세권의 내용이 나옵니다. 출발하는 첫 주문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주어는 무슨 권자가 되어 있다? 전세권자가 되어 있다. 주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다음 무엇을 지급하고? 자, 거기 있는 거 해볼게. 전세금을 뭐하고? 지급하고. 그 다음 전세금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한다 그랬어요? 예, 점유한다가 아주 노골적으로 해놨어요, 그죠? 점유한다, 노골적으로 해놨습니다, 그죠? 점유해서 뭐에 쫓아서? 점유해서 그다음에 아니 용도에 쫓아서 뭐 한다? 사용 수익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 또 사용 수익 나왔어 안 나왔어요?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뭐 한다? 사용 수익 하는 권리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또 무슨 말이 붙었어요? 쉬고 다음에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뭐 받을 권리가 있다. 네, 그러면 끝에 가니까 아 무슨 면제권이 있다고 했어요?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있다. 자. 요거는 우선 면제권이 왜 붙었냐면은 이 앞에 무엇이 들어와 있어서 전세금 지급이 들어와 있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여러분들 지상권 아까 할때 지료를 지급하라는 말이 없었죠? 없었어요. 여기도 지료 지급할 말이 없었어. 지료는 다른 게 아니고 토, 지, 사, 용, 료를 뭐라 한다? 지료. 그럼 지상권, 지역권은 지료 지급할 말이 없었어. 그 말은 지상권, 지역권은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전세권은 거기 뭘 지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따라 전세권은 반드시 뭐다? 유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금 지급했다? 자, 이거 지금 전세권 등기사항이에요? 등기사항 아니에요? 전세금의 등기사항이죠? 전세권이 왜 등기사항? 또 한참 기억한다. 올라가면 2편 물건이니까 하면 돼요. 사람, 물건,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등기부 상입니다. 이거 전세금 지급. 그럼 전세금을 지급했는데 만약에 기간이 뭐가 된 다음에 만료가 된 다음에 혹시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아니 전세금을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보세요. 전세금 줬다가 기간이 뭐가 됐다? 만료가 됐다. 근데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주인이 전세금 뭐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해야 될거 아니에요. 조치를. 그래서 나중에 이 전세금 뭐하기 위해서 반환받기 위해서 별도의 집행 권한 없이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 있어. 그래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이행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그다음 뭐 하는 거예요? 경매권을 주는 거예요. 무슨 권? 무슨 권 준다고요? 아, 경매를 해야지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매에서 그죠? 경락인이 경락대금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돈이 그죠? 돈이 나타나면 끝에 뭐 있어요? 여기 무슨 권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들어가서 뭐 한다? 여기 들어가서 무슨 면제 받는다? 입장에서 예?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변제권은 경락대금 입장권. 경락대금 입장권은 뭐라 한다? 우선 변제권. 그러면 여기서 왜 우선 변제가 나왔냐면 전세금 지급이 요소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주면 이런 분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이행시. 그러면 이제 전세권자는 두 가지를 줘야 돼. 뭐하고 뭐를 줘야 되죠?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하고 엔드 그리고 등기사항이니까
말소 등기 서류를 뭐 해서 제공해야 돼. 보세요. 지체라는 것은 갑도 변제기고 을도 변제기일 때 갑은 뭐 줘야 되고요? 뭐? 전세금 변제기가 도래했고요. 그죠? 또 을은 두 가지요. 뭐하고 뭐? 목적물 뭐 해야 돼요? 반환. 플러스 뭐죠? 등기 서류 교부. 이게 변제기야. 얘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고 얘는 한 가지예요. 서로서로 무슨 게 있어요? 변제기 쓰면 동시행 관계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을이 자신의 채무를 몽땅 건네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안 주면 뭐에 빠져? 지체에 빠진 다음에 뭐 집어넣어서? 경매권도 있고 무슨 권도 있다? 경매권도 있고 뭐도 있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조문 출발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두 번째,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했죠. 그죠? 부동산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타인의 토지에다가도 뭐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타인의 건물에 대해서도 뭐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빌려 쓰는 사람은 을이고, 이 사람은 타인은 갑이 되겠죠? 네? 그러면 물어볼게요. 수선 유지 누가 해야 돼요? 응? 수선 유지는 주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빌려 쓰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을이어야 돼요. 왜? 물건이니까. 사람, 빌려 쓰는 사람이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해서 직접 집에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 수선 유지를 누가 하는 게 아니고 갑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을이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이 비용을 수선 유지 비용을 우리는 필요비라고 해요. 무슨 비? 무슨 비? 그러면 을이 무슨 비를 지출한 다음에 을이 무슨 비를 지출한 다음에 필요비를 뭐한 다음에 지출한 다음에 이 주인한테 이거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상환 청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다만 계량 비용은 관계없어. 무슨 비? 윗비를 주실 때는 이거 뭐 하시다 상환 청구하는 건 관계없어요. 근데 무슨 비는 안 된다. 필요비는 안 돼. 그러니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겠네. 물건으로 좋은 게 아니지요. 대신 전세권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전세권 양도할 때는. 네? 전세권 양도할 때, 자, 주인의 동의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전세권 양도할 때는 누가 동의 받을 필요 없다? 갑의 동의 받을 필요가 없죠. 왜요? 간단해. 모르면 물건이니까 다 맞아.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그럼 이건 좋은 거죠. 동의 없이 할수 있잖아요. 그 대신 필요비는 자기가 지출해야 되죠.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한다? 점유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것은 점유한다는 얘기 아니야.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있어? 사용한다는 것은 뭐야?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뭐도 있고, 본권 뭐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본권 아닌 무슨 권도 있다? 점유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똑같아, 누구랑. 지상권자랑 똑같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가 물청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청 들어가면 물권이니까 몇 조다 준용하고, 네? 213조도 준용하고 몇 조도 다 준용할 것이고 또몇조몇 조도 있을 것이다. 다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그 어디랑 같아 이게? 응? 저 누구랑 같아요? 지 상권자랑 같아요 달라요? 같다 그 얘기예요. 응.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타인의 부동산 빌렸을 때또 여러분들 기간 문제 있어 없어? 기간. 기간 문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 막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번 책 가서 볼까요? 책 봅시다. 365페이지. 303조 조문 분석해 드렸습니다.
네, 밑으로 가시면은 자, 2번 지문 제목이 무슨 물건? 용익 물건.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해서 용대조차 사용 수익하는 권리. 면 전세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므로 전세권은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이고 또 전세권이 침해되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담보 물권 성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의 용익 물권하고 3번의 담보 물권을 색깔 칠하시고 왼쪽에다가 이중 스파이라고 적으세요. 이중 스파이. 전세권은 소속이 어디면서 용익 소속이면서 또한 달에 어디 걸치고 있어요? 담보적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담보적. 자, 담보적 성격이라는 것은 이 전세금 지급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 사람 뭐 있는 거예요? 마치 보세요. 카센터 가면은 수리비 채권 때문에 목적 그 물건을 뭐야? 유치권 행사하고요. 아, 전당포 가면은 채권이 있기 때문에 동산담보권 질권을 갖고 있고요. 은행도 채권이 있어서 부동산담보권 뭘 갖고 있다? 저당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본래의 담보물권이에요. 무슨 물권? 응? 이게 담보물권이에요. 담보. 원래가.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담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전세권을 갖다가 저건 나중에 돈 받을 권리 있는 거 맞잖아. 근데 무슨 채권이 있어서? 응? 전세금 반환 받을 뭐가 있어서? 채권이 있어서 그 밑에 무슨 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라고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전세권은 무슨 성질도 있는 거예요. 담보적 성격도 같이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소송은 어딘데? 쉽게 하면 이번에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뭔 다리 걸치고 있다고요? 기본은 어디 있고? 용익물권이 원래 거기 본래 집이야. 근데 슥 하면 어디 갈고 있어요? 옆에다가 담보물권 딱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전세금 반환 채권 밑에 전세권을 담보물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권이 주가 되고요. 담보물권이 종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또 주종목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 뭐가 가면 똑같이 해봐. 주가 가면 어떻게 돼요? 주가 똑같잖아요. 주가 가면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자, 주가 가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무슨 성? 수반성이라고 하고, 네? 자, 주가 돌아가셨어. 그럼 종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주인 돌아가서 같이 따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냐? 이제 부종성. 무슨 성? 예? 소멸하는 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잔액이 남아있는 한, 뭐가 남아있는 한? 잔액이 남아있는 한 담보 물권에 전부 다 효력이 미쳐야 되겠죠? 그죠? 그걸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성? 불가분성. 아, 전세금이 2억을 채권 있는데, 아, 이한 1억 5천만 줘. 그럼 나머지 얼마가 남았어요? 그럼 부동산 전부에 미쳐요? 5천만 원쯤 미쳐? 어떻게 나누냐고. 부동산 2억이 있어서 얼마를 받았어요? 그러면 부동산이 있는데, 5천, 잔액이 남아있는데, 5천만 원쯤 미치는 게 아니고, 여기 전체에 미친단 말이에요. 나눌 수가 없다고, 이거를. 어떻게 나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불가분성. 무슨 성? 불가분성. 여기 봐야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거 원래 아까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아까 이거. 안 되면 아까 뭐 붙여가지고. 경매 붙여가지고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건물이 홀라당 타버렸어. 타버렸어. 그럼 경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이 보험을 들어놨어. 뭘 들어놨어요? 그러면, 보험금이 있겠네?
그럼 무슨 대금이? 경락 대금이 뭐로 바뀌었다? 보험금으로 성질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해서 이쪽 입장권을 어디로 들어간다? 보험금으로 이렇게 입장해서 받아가도 관계없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병인의 가치물이니까. 그죠? 이런 걸 물상 대위라는 말을 써주는 거야. 무슨 대위요? 예? 물상 대위. 그래서 담보물권에서 나올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담보물권 성격,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66페이지에 거기 니은에 있습니다. A, B, C, D. 제목들만 딱딱딱딱 색깔칠 하세요. 첫 번째가 무슨성? 부정성. 두 번째, 수반성. 세 번째, 불가분성. 네 번째, 물상, 대위성. 그래서 전세권은 소속이 기본적으로 어디이지만, 용익이지만, 어디에도 발을 걸쳐놓고 있다? 담보물권에도 걸쳐놓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존속기간을 보겠습니다. 넘기시면, 페이지 368페이지 봅시다. 자, 거기 300몇 조가 있어요? 12조가 있습니다.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312조. 전세권에서는 이 312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지 조문 가지고 장난칠 때답 맞힐 확률이 높겠죠. 자, 312조 1항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1항.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만약에 몇 년을 넘으면? 10년을 넘으면 10년으로 뭐 한다? 단축한다. 그러면 둘이 계약을 했습니다. 1항에 따라서. 자, 계약을. 기준이 몇 년이죠? 기준이 몇 년이죠? 10년이야. 그죠? 그러면 A부터 자, B점까지가 10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 있는 내용은 뭡니까? 10년은 뭐 하면? 넘었다. 그럼 만약에 계약 기간을 몇년 정했으면? 응? 만약에 이렇게 15년을 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년이다, 10년으로 단축된다. 응? 이리로 갈 거니까. 줄어든단 말이야, 이렇게. 만약에 20년 정하면? 10년. 그러면 몇년 범위 내에서는, 10년 범위 내에서는, 몇년 범위 내에서는, 10년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정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자, 1년 정했습니다. 몇 년입니까? 1년이요. 자, 2년 정했으면 2년이에요. 자, 6개월 정했습니다. 왜또 1년이야? 6개월이지. 아이, 그거 관계없어. 지금 1항만 보는 거야, 지금. 몇 항만? 1항만 보는 거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한다? 뭐라 한다? 장기를 한다고요. 최장기라니까 뭐야? 기준 기간보다 뭐 하면? 장장장장장장 길게 정하면 기준 기간까지 뭐 한다? 빠꾸. 빽! 빠꾸. 뭐 한다? 단축한다. 그래서 그럼 아까 뭐하고 달라요? 아까 여러분들 최단기는 이렇게 해서 기준이 몇 년이었어요? 30년이었어. 예? 30년이었단 말 아까. 그럼 아까 뭐라 했습니까? 기준 기간보다 뭐 하면? 이거보다 만약에 뭐 하면? 짧게 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년 정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 여기까지 가야 돼. 몇 년? 또 만약 계약 기간을 만약에 예? 만약에 뭐 20년이 아니고 만약에 10년 정했어. 그럼 10년이 아니고 계속 뭐야? 여기까지 가야 돼. 몇 년이다. 그럼 어느 게 빌려 있으면 어느 게 좋은 거야? 이게 좋잖아요. 대신 여기는 이거보다 뭐 하게 정하면 길게 정하면 관계없어.
그러니까 영구 설정 가능하단 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반대요? 그러니까 최장기하고 진짜 다르다는 얘기야.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그런데 건물에 대한 전세권 존속 기간은 몇년 미만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본다. 그러면 1항하고 2항은 뭔 차이가 있어요? 1항은 말이 없기 때문에 1항은 토지 전세권도 적용이 되고요. 무슨 전세권? 건물 전세권도 적용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건 최장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최장기. 그러면 이 항은 뭐냐면, 토지 전세권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응? 어디만? 건물 전세권만 뭐 한다? 응? 최단기.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은 뭐예요? 두개다 들어가 있어. 모두 들어가고. 최단기하고 최장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1년 미만 정하면 몇년 본다? 1년 본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내용은 이해가 안 돼도 이 글자는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할게요. 자, 타인 토지만 갈게요.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타인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지상권이 있죠. 무슨 권? 지역권은 여기다 붙이면 안 돼. 왜?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뭐야? 전세권이죠. 그죠?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뭐죠? 임차권. 무슨 권? 그럼 이건 무슨 형태고? 물권 형태이고, 이거는 채권 형태죠? 그러면 기간이 제목 아까 최단기하고 뭐가 있었죠? 아니 아까 기간이 최단기에 반대말은 뭐 있었어? 그럼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 최단기하고 뭐가 있었지? 그래 최단기가 있고 끝에 최장기가 있다고 기억을 해서 일단 이렇게. 이거 위헌 판결 받아서 삭제됐지만 그냥 기억해도 이렇게. 그러면 전세권은 어디 위치 있어요? 가운데 있죠? 그럼 가운데 있다가 내려가다가요?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도 보고 이쪽도 봐야 돼. 그럼 모두 있고 모두 있다. 예? 이거는 얘도 있고 얘도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라고. 제목만 설정해도. 그럼 지상권은 최 단기만 있으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고, 최장기가 없다는 얘기고, 임차권은 최장기가 있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최단기가 없다는 얘기요. 이건 위헌 판결 받아서 아무 의미가 없지만, 시험 보는 데는 그렇게 기억하는 머리가 훨씬 편해. 됐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어떻게 해? 전세권 내려가다가, 이것도 있고 이쪽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임대차는요, 예? 최단기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최단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간 정할 때 아무렇게 생각도 하는 거 없잖아요. 6개월, 6개월, 1년, 1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가가지고 무슨 법 가가지고 주택 임대차 특별법이 있고. 특별법 상가 임대차 있잖아요. 그 조문에는 최단기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은 몇 년? 2년. 상가는 1년. 아니, 그 숫자 몰라도요. 제목을 머릿속에 기억해란 말이야. 그러면 내용이 채워진단 말이야. 공부하는 방법은 제목을 먼저 뭐라 결정해 놓고 생각하면 내용이 다 들어가. 나는 그래서 그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밑에 내용 가지고 막 외워가는, 특히 우리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중고생들, 대학생들 보면 전부 다 뭐야, 암기에 전부 다. 암기에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기도 요령이 있어야 돼. 제목을 결정하란 말이에요. 그럼 아, 기간이 최단계, 최장기 있으니까, 지상고는 뭐가 있고, 최단기고, 임차고는 최장기고, 중간에 전세권은 단기, 장기 있다. 그러면 지상권은 뭐가 없다는 거야? 최장기가 없다는 얘기고, 일반법 임대차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최단기가 없어서 무슨 법 만들 때 특별법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에서 뭘 줬다? 최단기 제도를 줬다. 그러면 거기 있는 애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최장기는 토지 건물 다 되지만, 요거는 토지는 안 되고 건물밖에 안 되죠? 요런 것들은 나중에 맞추면 되잖아요. 이런 건 나중에 5월, 6월, 7월, 8월에서 문제 풀면서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나 뭐는 까먹지 마세요. 예? 제목은 뭐 하지 마세요. 까먹 안 됩니다. 자, 밑에 갑니다. 313조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소멸 통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온다고요? 소멸 통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상권은 다르죠? 지상권은 약정이 있든 없든 전부 다 단기 단기였잖아요. 전세권은 뭐 한다고요? 소멸 통고. 자, 읽어볼까요? 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받는 날부터 몇 개월이 경과하면? 6월이 경과하면 뭐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에서는 기간을 뭐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 뭐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약정하면 여긴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여기는. 최 장기도 있고 뭐도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다. 약정에서 뭐 한다고요? 약정은 소멸 통고. 그래서 66입니다. 설정자가 해도 6이고, 권자가 해도 66이죠? 몇 개월 지나면 끝난다? 6개월 지나면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간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37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자, 페이지 372페이지 가면은 맨 위에 3번. 점유권과 본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기억, 전세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이므로 점유를 침해당한 때는 전세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204, 205, 206조. 자, 204조는 점유권 기초로 해서 점유를 내놓으라는 얘기겠죠. 또, 전세권 침해당한 때는 전세권 본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권. 전세권 기초에서 점유 내놔. 또, 방해제거, 방해만 다 인정된다는 얘기죠. 3번 꼭좀 기억하시고요. 다음 377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377페이지 가시면은 317조 제목이 전세권 소멸과 무슨 이행? 동시 이행. 자, 동시 이행은 이런 거예요. 당신도 변제기고 나도 변제기. 너 변, 나 변.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일 때 동시 이행하자. 그런 얘기예요. 자,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 주인께서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 플러스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전세권은 출발이 등기상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세권이 등기상이에요? 전세권이 등기상? 간단해. 이표 물권이니까. 모든 사람한테 주장을 해내려면 뭐 있을 때 근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서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받으면서 동시에 뭔다? 전세금 반환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동시행 관계 있고요. 다음에 넘겨보시면 378페이지 보세요. 자,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 나오죠? 나 보이십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뭐 했을 때 지체. 그죠?
그때 경매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 꼭 기억하세요. 기억.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 목적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목적물 인도 의무 및 설정 등기 말소 후 이행적용을 완료해서 설정자를 뭐에 빠뜨려야 된다? 이행지체. 중요한 용어예요. 중요한 용어. 아까 있었습니다. 아, 여기서 요거 있었죠, 요거? 전세금 지급하지 않으면 두 가지 무슨 관계니까? 면적이 동시 관계니까. 이쪽이 두 가지를 다 던져서 뭐에 빠뜨려야지? 지체에 빠뜨리지 뭐 하셨다는 거예요?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동시행관계고 뭐예요? 거기 이행지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무슨 권, 무슨 권, 무슨 권? 지상권하고, 무슨 권하고? 지역권하고, 무슨 권? 전세권. 지상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권자가 있고요. 네, 지역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전부 다 소속은 어디죠? 네, 전부 다 물권이에요.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자, 그럼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를 사용하죠. 그죠? 사유입니다. 자, 여기는 무슨 토지가 없다? 없죠? 자, 지역권자는 무슨 토지도 있고요. 타인 토지도 있고 특징이 자기 토지. 이건 자기 토지 뭘라고 했어? 이 타인 토지를 이용한다고 돼 있지. 타인 토지를 뭐 하는 건 아니다. 전세권자는 타인의 뭐죠? 부동산. 자, 여기는 무슨 부동산이 없어요? 자기 부동산이 없죠? 자,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쪽에는 무슨 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쪽도 사용하니까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근데 여기 뭘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권이 없다? 점유권이 없다. 자, 점유권이 있으면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게 뭐죠? 늘 말씀드리죠?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위방. 이쪽도 전세권,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위방. 그럼 이쪽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런 건 존재할 이유가 없죠. 다음 지상권자는 자, 몽땅 다 준용합니까? 안 합니까? 소유자 내용을 그대로 뭐예요? 소유자 내용을 그대로 뭐예요? 213조도 뭐하고? 준용하고 몇 조도? 이거 준용하는 것은 점유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몇조 준용하지 않는다? 준용하지 않습니다. 몇 조만? 214조만 준용한다. 이거 떼놓습니다. 다음, 전세권자. 당연히 몇 조도 준용하고. 다 준용하지요. 그죠? 그럼부터 봅시다. 갑이 주인이에요. 갑이 주인이에요. 무슨 점유하다가? 직접 점유를 하다가 이 점유가 지상권자한테 내려와 안 내려와요? 얘한테 직접 점유시키잖아, 이렇게. 그러면 직접 점유를 시키는 순간 저 갑은 무슨 점유로 바뀐다? 무슨 점유로 바뀌어요? 주인은 간접 점유로 바뀌겠네. 그죠? 다음, 여기 있죠? 주인 있어. 그죠? 자, 그러면 갑이 무슨 점유하고 있어요? 직접 점유하고 있죠? 그럼 지역권자한테 이 직접 점유를 내려보냅니까? 안 내려보냅니까? 안 내려보내잖아, 여기. 그러니까 갑은 무슨 점유가 아니고 간접 점유가 아니라고요. 무슨 점유가 아니고, 무슨 점유? 직접 점유. 자, 여기도 전세권자가 무슨 점유하고 있다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다가 점유를 이걸 내려보내잖아요. 네? 직접 점유, 이쪽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야?
무슨 점에서 하는 거예요? 간접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낼때 하나씩 내지를 않고 세 가지를 전체 통으로 치고 들어간다고. 시험을 이렇게 합니다.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들은 점유를 하고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리죠?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가 이 지역권자는 뭐라고 그래요? 너 때문에 틀렸잖아? 이렇게 자꾸 얘한테 구박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는 자, 반환 청구권, 방해제거, 방해방 다 인정된다. 또뭐 때문에 틀렸어요? 반환 없잖아요. 그러면 또 나옵니다. 지상권 설정자, 지역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는 전부 다 간접 점유자이다. 또 틀렸어. 누구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찍기 실력을 물어볼게요. 찍어봐요, 한번 그냥. 그냥 찍어봐. 시험에 나왔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왜 틀렸을까? 왜 틀렸을까, 지역구는? 자기 토지 편익을 붙여놓은 거니까, 종된 지역구를 독립해서 저당권 목적하면 안될거 아니에요. 참, 뭐 때문에 틀리는 거 맨날. 그러면 이세 사람 중에서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가 같은 반인데, 맨날 얘한테 손가락질 한다고. 너랑 가면 맨날 너 때문에 틀리니까, 넌 오지 마. 그래서, 둘이 친구야. 누구하고 누구하고 지상권자하고 이렇게 전세권자가 친구가 되고 아유 이 뭐야 지역권자는 뭐야 왕따 왕따 어디서 용인 물권에서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상권은 최단기예요 최장기예요 최단기 여기 전세권은 단기 장기 있고 저쪽에 임차권은 장기 있었잖아요. 아니, 틀고 틀어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지료 지급이 요소가 아니고, 지료 지급 요소가 아니죠. 근데 여기는 뭐가 요소예요? 전세금 주는 게 요소면 나중에 전세금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권도 주고, 경매권도 주고, 우선 변제권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담보물권적 성격도 있다는 얘기예요. 담보물권적. 네. 이렇게 해서 물청 얘기를 가지고 한번 잘 물권법을 한번 끌어가 보세요. 됐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